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아니 뭐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을 만들어주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충분히 여러분 활용해가지고 여론조사도 좀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방송을 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이 좀 탄압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 준 거 아니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1년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냐,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뭡니까 공정하게 만드냐 이야기죠. 좌파들이 비하면은 아마추어들입니다. 아마추어. 국민들이 아 문정권에 배가지고 이제는 진짜 여론조사가 믿을만하구나. 아 이제 진짜 문정권에 배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공정하구나. 에? 이제 방송도 참 공정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와 정책과 분위기를 바꿔달라고 여러분들 그 고생을 하면서 권력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의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국민들은 뭐 하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로 그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하니까 10명 가운데 2.7명이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머지 사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아무리 무슨 뭐 여론조사를 무슨 여론조사라는 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일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들 아무리 뭐죠 대통령이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더라도 문재인이란 사람 이름 집권할 때는 40%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 윤석열이란 사람은 27%까지 떨어지냐 이야기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주일치에 4%포인트나 급락했는데 지지율이 2%로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한급 갤럽 여름 여론조사란 겁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대 하락에 대해서 민심에 겸허하겠습니다. 많은 전제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집권 초반도 아니고 집권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론조사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권력 잡고 1년이 지났는데 대통령실에 지금 나온 이야기가 어떤 여론조사는 의심이 됩니다. 이 수준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포하기도 했다.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지 않는 경우에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가 넘게 틀리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본 출제나 질문지 구성, 과학적 방법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나 여러분들 장악을 못해가지고 국정을 그냥 거의 장악을 못한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정을
작정을 전혀 장악을 못한 거죠. 핵심적인 부분을. 전투를 치룰 때 교두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적과 이런들 그 접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지를 일단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접전할 때 교두보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두보가 뭔지, 우왕좌왕 좌왕우왕 하면서 뭐지 1년을 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여론조사 문제를 거론한 것보다 수십 번 이상일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하고 선거관리가 가장 저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이든 뭐죠? 그거를 공정하게 여러분들 관리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보면은 참 허당들이라는 생각이 들죠. 나라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간에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경중을 가려서 여러분들 쏟아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1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여론조사가 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참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낙심이 됩니까? 눈썹이 시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면서 무슨 의전 행사나 하고 박수치는 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주 잘해낼 때 여러분들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아주 잘해낼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 뭐죠? 잘 안 하면 어떻게 인기가 올라갑니까?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 사는데 이치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든 여러분들 직업인이든 간에 본인이 반드시 여러분들 잘 수행해야 될 일을 가장 잘할 때 박수가 터지고 인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거 하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65%라는 이야기인데 10명의 이름 질문을 들게 돼 6.5명이 다 부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권력을 지게 되면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 언론 환경, 그 다음에 선거 이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뭐죠? 예, 장악이란 표현이 조금 더 세고 강한 의미가 있지만 그걸 뭐 잘못된 걸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쥐어준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 잘 하지 못하면은 현재 권력도 어렵고 미래 권력도 뭐죠 다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권력만 어려운 게 아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